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정지문 핸드북 강의를 시작합니다. 본 강의는 정지문 핸드북에 나온 모든 내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지금 강의가 이제 8회를 기본으로 하는데 8회 플러스 알파예요. 4회 강의는 핵지총으로 합니다. 핵지총으로 이미 TRS에서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회짜리 이건 정지문으로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곧 촬영이 될 텐데 결국 시간에 맞춰서 8회 내지는 4회 강의를 들으시고요. 2회는 최종 마무리입니다. 최종 마무리 강의니까 이런 최종 마무리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볼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정지문에는 우리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와 법정 모의고사의 중요 지문들 그리고 7급에서 최근에 나왔던 판례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8회를 듣고 이해를 듣든, 4회를 듣고 이해를 듣든, 마무리는 이해 강의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면요. 모든 번호가 핵지총하고 호환되어 있습니다. 정지문을 보는 법은, 자, 정지문을 보고 이해가 안될 때는 핵지총에 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핵지총의 해설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정지문 내에서도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죠. 이런 제목 위주로 보면서 최종 30분 내에 복습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지문 핸드북 책 뒤에 보면 키워드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지문만 뽑아서 키워드를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만 보면 30분 내에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만 모아서 키워드 잡아놓은 것은 책에도 있지만 파일도 카페에 올릴 겁니다. 그 파일을 여러분 패드나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지문이나 핵지총을 짧은 시간 내에 볼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30분에서 1시간이면 전체를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키워드 위주로 연상하는 것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핵지총 해설을 보시고요. 그리고 정지문 학습이 끝나면 핵지총을 하면 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풀고 체크는 정지문에 해서 시험장은 정지문을 들고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지문을 시험장에 들고 가는 교재로 만드세요. 왜냐면 짧은 시간 내에 볼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정지문의 지문들이 틀리게 만들었을 때 본인이 답을 맞출 수 있는지는 핵지총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찾아보는 게 굉장히 용이할 겁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정지문을 공부를 하고 잘 보세요. 정지문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지문 총정리로 OX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부분, 틀린 건 다시 여기다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지문에 제목이 있어요. 교재 맨 끝에 있기도 하고 카페에 파일이 있으니까 파일을 다운받아서 정지문 제목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또는 아침 또는 저녁에 5분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5분 복습. 5분이면 그날 배운 거다볼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 제목만 보고 정말 30분 내에 여러분이 복습이 가능한 걸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해야 여러분 실력이 늡니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서 나중에 11월, 12월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푸는 훈련만 하는 겁니다. 법무부 들어가서 변호사 시험 자료실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오지선대로 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푸세요.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이렇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수험은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짧은 시간 내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자, 먼저 볼까요? 지금 이 파트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봅니다. 총론과 강론이 있죠. 지금 총론 단계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파트를 배웁니다. 서론에서 보면은 행정이 뭐냐?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행정.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공익을 실현하는 게 행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합목적성은 바로 공익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게 행정법이거든요.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게 행정법인데 문제는 이 부분. 행정과 행정법의 중간 영역에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있어요. 행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여기에 나오는 게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는 키워드는 고도의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예요. 이런 통치행위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 여부가 있죠. 통치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는 통치행위가 되면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통치행위가 아니라면 즉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어서 통치행위가 아니라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제한적 적극성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한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 하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다면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일단은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아야겠다는 것이 지금 헌재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통치행위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객관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해서 사법심사를 제한한 것 또는 본질적 한계에 해당된다고 본 것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비상겸에 대한 사법심사입니다. 비상겸의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헌물론 목적으로 즉 범죄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다. 자 이렇게 사법심사가 안 되는 것과 사법심사가 안 되는 것과 사법심사가 되는 거 이걸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실제 시험에서는 문장에서 쉼표가 찍혀있는 이 부분에 끌어줘서 앞에는 맞고 뒤에 틀리는 경우 또는 앞에 틀리고 뒤에 맞는 경우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쉼표 앞뒤로 문장이 나눠졌을 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결론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문제 좀 읽다가 제일 끝으로 가버리면 틀렸네 아니면 이 반대의 경우 쉼표 앞에서 얘는 맞았는데 중간에 틀려 있어 근데 앞에 읽다가 끝으로 가서 맞았네 중간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쉼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 얘기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통치행위라는 얘기죠.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일견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심표 잘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례에서는 틀리게 그 객관식에서는 틀리게 만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객관식에서 틀리게 만드는 포인트가 어딘지도 좀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에서는 틀리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데 뭐 거기다 체크해 놓고 암기하고 있단 말이죠. 틀리게 만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읽을 필요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춰서 왜냐면 요건을 갖췄다는 건 비상계엄이 타당하냐 또는 적법하냐 법적으로도 적법성 요건을 갖춰야 되겠지만 비상계엄을 발령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맞느냐 그런 타당성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구비어부 여기 또 나오네요. 선포의 당부당 이 말은 비상계엄 선포가 타당하냐 부당 타당하지 않냐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게는 없다. 본질적 한계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비상계엄의 확대 선포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 즉 범죄 행위라면 그때는 당연히 심사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거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 실명제를 했을 때 썼던 내용이죠.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같은 경우는 금융 실명제를 하면요 국내 지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대량으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특별 조치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겠느냐 원칙은 안 되겠죠. 통칭이 이제 긍정 맞습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치행위에 속한다. 그러면 사법적 잣대로만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음, 국군의 이라크 파병 결정, 사법심사의 대상이냐? 부정. 즉, 고도의 정치적 성격으로 봤어요. 이 판례가 유명한 것은 사법 자제설을 취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요, 통치행위 이론적 근거와 관련해서 사법의 본질적 한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본질적 한계, 즉 입법, 행정, 사법이 나눠져 있는 권력분립 하에서 사법부가 이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은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에 해당된다고 봐서 사법심사를 부정하는 논거가 대세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파병 결정에서는 사법 자제설을 취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법의 본질적 한계로 본다면 아예 사법권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만 사법 자제설을 취한다면 사법권이 있기는 한데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해서 우리가 그 사법권 행사 자체를 자제할 뿐이야. 어떻게 보면요,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다릅니다. 사법의 내재적 한계, 본질적 한계냐 내재적 한계냐, 아예 한계라고 한다면 사법심사 대상 밖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법 자제설로 본다면 사법권이 미치기는 하지만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법권 행사를 자제할 뿐이야. 그런데 보니까 이건 자제할 만한 일이 아니라면 그게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고 직접 관련되고 이럴 때겠죠. 따라서 사법 자제설은 어떻게 보면 내재적 한계설, 본질적 한계설과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을 좀 달리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라크 파병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반대하는 국내 진보학자들 그리고 진보층의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뭐 유명한 유시민이 있잖아요. 유시민이 대통령을 청와대 가서 독대하고 나와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기다. 어쩔 수 없다. 왜? 이라크 파병을 미국에서 요청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남북 관계라든가 앞으로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종속돼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따라서 이라크 파병은 우리 국군을 보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얽혀있는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안 보내도 되는 거였으면 안 보내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라크 국민이 싫어하는데 왜 이라크에 우리 국군을 파견합니까? 우리가 도와주러 간다고 하지만 그들은 점령군으로 인식했다는 거거든요. 마치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침략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천년 지배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랬잖아요. 그 당시 이라크 민중이 그랬다는 겁니다. 니네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점령군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갈 수 있지만 이게 우리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었던 거죠. 정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볼까요? 대통령이 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이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에요. 따라서 헌재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해서는 최후의 불호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 자제설을 취한 겁니다.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사법적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는 자제되어야 되겠다. 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니까. 따라서 사법 자제설은 사법권이 있으나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 이걸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다음 4번입니다. 4번도 주의할 건 뭐냐면요, 통칭위가 인정된 거, 인정되지 않은 거, 즉 사법심사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해야 됩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건요 위성으로 감시해. 우리나라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거, 이거는요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정말 이거 만다는 거 하나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행위가 되잖아요.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은 통치행위고 따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남북 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그 대가로서 대북 송금한 거, 이게 통일부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했거든요. 이거는 고대 정치적 행위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대북 송금 때문에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이 교도소 간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교도소 가는 바람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민심을 잃게 되고 막 그랬죠. 자, 사법심사. 정상회담은 사법심사 안 돼요. 너무 고대 정치적 행위야. 그런데 통일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위법하게 대북 송금한 거,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이야. 그렇게 본 거죠. 목차로 나중에 연상하는 거 꼭 하세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볼 수 있어야 돼. 정말 30분이면 다 봐. 그렇게 훈련을 꼭 하세요. 그리고 OX 꼭 풀어보세요. 왜냐면 지금 맞는 질문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잘못된 질문이 여러분의 뇌리에 무의식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맞는 질문에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거기서 틀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정지문에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틀리게 만드는 부분이 어딘지를 주황색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런 객관식 문제에서 틀리게 만드는 포인트가 어딘지 이걸 자꾸 봐버릇해야 여러분이 다른 법 과목에서도 키워드를 잡는 그런 훈련이 나옵니다.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이 판례에서 안에서 이 객관식 지문, 이 판례 문장에서 가장 핵심은 얘와 얘야. 이걸 짚어내야 돼요. 결국 틀리게 만드는 건 이 둘 중에 하나겠네. 이걸 찾아야 돼요. 틀리게 만들지 않은 부분에 막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친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왜? 그 부분은 절대 틀리게 만드는 부분도 아니야. 근데 왜 거기다 막 밑줄 치고 있어요? 결국 아 무슨 판례인데 결론은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례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되는 거고 거기만 정확히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하면 객을 120개, 130개가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선배들이 이미 입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지문을 많이 추천을 하는 이유가 정지문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 보세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 다 칠 필요 없어요. 남북 정상만 동그라미 치면 키워드가 읽히잖아요. 대북 송금 두 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 행위, 고도의 정치적 사법심사 안 돼. 이건 뭐 고도의 정치적 행위 아니야. 사법심사 가능해.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볼까요?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그 당부,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내재적 한계 또는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개최 과정에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통일부의 협력 승인도 얻지 않은 채 북한 측에 대가 명목으로 송금 행위를 했어요.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왜냐면 돈 주고 총품 사고, 돈 주고 총 좀 쏴줘. 선거에 이용해 먹게. 뭐 그거나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뭐 좋은 목적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몰래 하는 건 아닌 거죠. 따라서 얘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다음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 이전,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실제로 사법심사 했죠.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관습헌법을 들고 나오면서 수도가 한양, 서울이라는 게 관습헌법이래요. 처음 알았어요, 우리도. 어쨌든 우리는 성문법 국가인데 갑자기 관습헌법을 들고 나왔어요. 재밌죠. 어쨌든 사법심사가 가능해서 사법심사가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신행정수도 또는 수도 이전, 세종시로 수도 이전 관련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사법심사를 긍정했죠. 그것 때문에 수도 이전이 좌초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형적으로 신행정수도 어쩌고 하면서 지금 이게 너무 행정적 낭비가 많아져서 지금 이걸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계속 연구가 되고 있어요. 뭐 일부는 내려가고 일부는 안 내려가고 막 논란이 많은 거예요. 장관들은 뭐 일주일에 뭐 네 번 다섯 번은 막 서울로 와 있고 또 내려가고 행정 난비가 많은 거죠. 어쨌든 사법심사를 긍정했습니다.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긴 하지만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도의 정치적 성격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한 그런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도 기억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면 한미연합훈련은 해마다 그냥 해요. 의례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고대 정치적 성격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법심사 긍정합니다. 기억하세요. 한미연합군사훈련, 이거 뭐 해마다 연례 행사로 하는 거예요. 고도의 정치적 성격, 그런 거 아니에요. 통칭이 아닙니다. 자,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군사기지 있잖아요.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군사기지 건설은요. 이건 고도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군사기지 건설은 이렇습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도 중국인이 발끈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기지를 만들면요. 이것이 주변 국가하고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군사기지로 여러분 사드 배치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군사기지 건설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애들은 자기들을 감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발끈하잖아요. 웃긴 거 지들은 하고 있으면서. 웃긴 애들인데. 어쨌든 이런 군사기지 건설 같은 경우는
군사 역학적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군사와 관련해서 군사 기지 건설은 고대 정치적 성격을 가져요. 고대 군사적 성격을 갖습니다. 사법심사로 함께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미연합훈련은 그냥 해마다 하는 거예요. 뭐 고대 정치적 이런 거 아닙니다. 따라서 사법심사도 할 수 있어요. 자,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행정. 행정을 규율하는 게 행정법입니다. 얘도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돼요. 행정법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치주의가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때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행정의 목적 자체가 공익 실현이에요. 따라서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입니다.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행정법은 공법이죠. 따라서 개정법의 취지도 다 공익에 부합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이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여기서 행정의 한목적성이 나오고 여기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 나옵니다. 행정법에서 법률은 공법이에요. 공익에 관한 법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법치행정의 원칙은 첫 번째, 법률의 법규창조력. 두 번째, 법률유보. 세 번째, 법률우위.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법규사항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법규사항의 법자는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얘기입니다. 줄여서 법규예요. 누구의 법률관계?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법규범이라고 부릅니다. 그 삼지를 법규성이라고 불러요. 법률관계란 권리의무죠.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런 규범을 법규범, 그런 성질을 법규성, 법규범을 줄여서 법규라고 불러요. 이런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만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할 수 있다. 이게 법률의 법규창조력입니다. 법률 유보는 이 유보는 근거예요, 근거.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 이게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은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 연상 단어는 기억해야 돼요. 연상 단어. 연상 단어 유보는 근거, 우위는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법률의 의미, 적용 범위, 차이는 알아둬야 돼요. 법률 유보원칙의 법률은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 플러스 위임명령에 포함됩니다. 법률 유보원칙의 법률은 법질서 전체예요.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여기는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법률 유보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돼요. 자, 법률 유보는 일정한 행정작용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문법에 한정됩니다. 불문법은 안 돼요. 그렇지만 얘는 법질서 전체이기 때문에 얘는 불문법도 포함됩니다. 불문법의 대표적인 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둘 다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아요. 관습법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나라 관습법에 그런 성격과 관련해서 논란은 좀 있지만 관습법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물론 여기에는 관습법이 일정한 법적 확신을 가졌을 때
그런 관습에 반하는 게 자기구속 원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에 뭐 얘는 상관없고요. 법률요 원칙의 법률에 관습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자, 법률 여부는 적극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적극적 성격이 있어요. 적극적 근거라고 기억하세요. 적극적으로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요원칙은 상위 법률에 위반하지 마라. 얘는 소극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위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위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위반할 법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법이 존재해서 위반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얘는 적극적으로 근거가 있을 때만 일정한 행정작용을 발령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알고 지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 방금 얘기했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어요. 법규는 다른 말로 대외적 구속력입니다. 대외에는 누가 있다? 국민과 법원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해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가 침해되면 법원을 찾아가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는 기준이 되는 규범을 재판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재판규범으로 원용될 수 있어요. 이때요.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로 부르죠. 따라서 이런 국민의 권리 의무, 즉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그래서 법규라고 부릅니다. 재판은 위법적 법이죠.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게 재판입니다. 이 규범을 위반하면 위법, 준수하면 적법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재판규범이에요. 그래서 법규는 대외적 구속력, 그리고 재판규범성, 이렇게 연결됩니다. 재판규범. 법규범이 갖는 성질을 법규성이라고 불러요. 법규범이 갖는 법적 성질을 줄인 말입니다. 법규범이 갖는 법적 성질을 주는 법규성은 대외적 구속력으로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고요. 특히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즉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 이게 바로 법규성이에요. 국민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다른 말로 이 말은 기억하세요. 법규상을 규율한다. 나중에 한 번씩 나오는데 법규상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법규상을 규율하는 규범의 형식이 법규명령이 되는 거예요. 즉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국민의 법규상을 규율하는 거, 이게 원칙인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법규성, 대외적 구속력, 재판규범성, 세 단어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과 법률의 범위. 이때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해요. 물론 이 법률에서 구체적 위임을 해줬다면 그러한 위임 명령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수만 가지를 국회에서 다 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개별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포괄적인 금지 원칙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국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이 원칙이다. 물론 개별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위임명령도 포함된다. 알아두십니다.